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열심히 뛰어야겠네. 돈 많이 벌어야겠네. 어? 이거 우리 대망의 선물 할머니 거. 엄마. 손자가 준비한 깜짝 선물. 엄마 회사에 잘 들어왔다. 손주들이 밑에 쭉 깔렸어. 순식간에 주인공이 바뀌어 버렸다. 하기야 우애 좋은 오남매를 낳고 키웠으니 찬사를 받을 자격이 차고도 넘친다. 며칠 뒤 집안 청소를 하는 문희 씨. 그런데 신당만 쏙 빼놓는다. 복당은 안 하세요? 아, 따로 물걸레질해요. 해도 마음대로 못해요? 아니요, 해도 되는데 아, 마음인 것 같아요, 괜히. 다 빠라는 거야. 주물럭 주물럭. 역시 남자야. 잘 자네. 저 문 좀 닫아. 나와서 위에만 훔쳐주세요. 이럴 땐 아들인데도 괜히 눈치가 보인다. 신당에서 청소기를 돌리지 말자는 것도 아들의 부탁이었다. 왜냐면 사람도 시끄러웠는데. 이해는 하시겠지만. 또 한 번 하는 거 모든 행동들이 다 마음의 정성이라고. 요새 가수라는 이름으로 설 수 있는 자리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그럴수록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는 혜빈 도령. 이중생활의 무게중심을 그렇게 잡아나간다. 그날 저녁, 아버진 언제나처럼 청소를 하고 엄마는 의자를 나른다. 너무 늦었다, 오늘은. 가수 오혜빈의 출발점, 거리 공연이다. 오늘도 1호 팬은 부모님. 그리고 엄마처럼 혜빈 씨를 아껴주는 지인들도 오셨는데. 가지 말고 하겠어요. 가지 말고 하겠어요. 처음 보는 팬들이 나타났다. 그댈 만날 수는 있다고. 웃음 참느라 애를 먹긴 했지만 덕분에 더 흥겨워진 무대. 이 맛에 노래를 한다. 손님 보고 나면 또 행복하고 뭐 이렇게 고민이 풀려서 가시면 속 시원하게 보고 왔어요 이러면 너무 좋고 노래할 때도 진짜 행복해요. 끝을 모르지 않고 계속 달려가 보고 싶어요. 그냥 행복을 찾아서.
그냥 저의 행복도 찾고 모두의 행복도 찾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즐거움을 드리는 가수와 무속이 되고 싶죠.